궁금한 거 묻지 않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알바네즈를 대표하는 RG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특집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바네즈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오늘날까지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평가되는 RG 시리즈는 알바네즈 기타 라인업 중 가장 차별화된 인상적인 기타입니다. 지난 30여 년에 헤비메탈 장르는 스피드와 강력한 모드를 가질 수 있는 이 고성능 기타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바네즈의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락킹 트레몰로 브릿지 또는 고정형 하드테일 브릿지 모두 타입에 관계없이 RG 시리즈는 정교함을 잃지 않습니다. AG 프레스티지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정교함과 높은 성능,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뮤지션들이 일렉 기타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이바네즈만이 높은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녹여낸 기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바디 디자인과 편안한 연주가 다이나믹한 연주에도 안정적인 인토네이션을 제공하며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RG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대표하는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네 종류의 모델이며 다 플로이드 로즈 타입 기타입니다. RG5120M 할인가가 268만 9천원, RGR5220M 할인가 268만 9천원, RG5320 할인가 286만 9천원, RG5170G 할인가 298만 9천원. 언급한 제품 가격은 2020년 6월 22일 기준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 세일가 기준이고요. 이는 판매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지 모델과 함께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RG 프레스티지 모델들을 은총씨 멋진 연주로 만나보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아이바네즈는 역시 알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두 가지 브랜드 정도가 떠올라요. 야마하라든지 아이바네즈. 왜 제가 이 두 브랜드를 언급을 했냐면, 일단은 엔더서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연주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 네. 특히나 이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 어빌리티,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연주자들이 자신의 연주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되는 기타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RG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 연주자들 중에 테크니션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뭐 지금 현재도 스티브 바이가 네. 여전히 잼 시리즈를 네.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RG 시리즈는 아닙니다만 조 세트르나이도 네. 뭐 여전히 네. 아이바네즈 기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앤디 티몬스가 네. 또 있고, 그 이외에 있었지만 뭐 잠시라기보다 아이바네즈의 기타를 사용했고 아티스트였지만 지금은 안 하는 뮤지션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존 페트루치도 예전에 네. 이제 그랬었고, 아 그리고 지금도 폴기버트 하고 있죠. 폴기버트도 있네요. 네. 깜빡했네요. 네. 어쨌든 드래곤 포스의 허머니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그 맞습니다. 그런 드럼 보스 여러분 아시죠? 그 처음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이제 뭐 기타 솔로 그렇게 험상궂게 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다른 기타 분이 맥주를 중간에 막 마시다가 갑자기 막 솔로를 따라 치고, 하여튼 뭐 전설적인 뭐 테크닉의 끝을 보여주는 락밴드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이 기타로서 이제 테크닉의 한계를 넘나드는 표현법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정말 많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지금 젊은 연주자들이 또 그런 류의 하이테크니션 네. 연주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 그 저희가 막 볼리비아에서 온 친구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시그니처 모델들을 이제 하나씩 리뷰를 했었는데, 확실히 아이바네즈는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젊은 연주자들, 그런 하이테크닉에 정말 발군을 발휘하는 기타리스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할로바디에서도 재즈계 그렇죠? 재즈계 정점을 찍은 이제 팬메슨이 존 스코필드에게 네. 기타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로서 뭔가 끝장을 본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말 끝까지 간 사람들한테 이제 기타를 많이 엔도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바네즈에서 추구하는 이 자신들의 정신과 색깔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사운드는 그 브랜드 많이 낼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이바네즈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트리키한 연주, 다이나믹한 연주, 그러니까 기타로 끝을 볼 수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력들이 또 이 연주자들한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맞습니다.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블레르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